집에도 가지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있었어요? 어머님이 걱정하실 거란 생각 안 했어요? 어머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셨을까 생각해 봐요. 어머님 전화를 받고 조금 전 미수를 만나기 전까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. 나를 찾으러 거기까지 온 거였어요? 감사하게도 미수 씨가 가장 힘들 때 아버지 산소에 찾아갔던 기억이 났어요. 미수 씨 경솔한 사람 아닌데, 미수 씨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 이렇게 미수 씨를 길로 내몰았을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. 현우 씨한테는 왜 연락을 안 해요? 현우의 아내,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나 자신을 생각해보고 싶어서요. 실례합니다. 웬일이세요?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. 친정에서도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고요? 네. 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. 아니, 상관없습니다. 소식이 궁금해서 온 건 아니니까. 이젠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. 사부인. 이혼시킬 겁니다.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하는데 이런 며느리를 받아들여야겠습니까? 오죽했으면 그랬을까.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? 오죽했으면이라니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우리 애 잘합니다. 아시면 제대로 가르치셔야죠. 어머니. 네가 웬일이니?